갑니다. 자, 오늘 쩌거전은 못 보여드렸는데 빌드 깎는 교수 쩌거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빌드 깎는 교수 쩌거전입니다. 지금 이 점수대가 이제 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한데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또 2000대랑 또 2100점대랑 또 다르거든요. 완전히 느낌이. 예, 다르기 때문에 엣지가 달라. 엣지가.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세요. 자, 쩌거전 빌드 깎는 교수 여러분들 한 번씩 써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써보시라고. 발은 짚고 전차 일단 떨어줍니다. 자, 일단 발은 전차부터 떠나주고요. 쩌거전 같은 경우는 그죠? 초반에 전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화면 지정해 주시고 자, 동물 확인 원서지 됐죠? 오버로드 확인됐고요. 시비트를 먹으려는 듯한 움직임, 느낌적인 느낌 바로 뿌려보내줍니다. 시비트 일단 허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절대 허용하면 안돼. 이럴때는 무조건 두 마리 나왔다 무조건 숨쉬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상대 드론이 두 마리 나왔다 숨을 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숨을 꾹 참고 꾹 참고 그냥 팔로 짚고 꽂으세요. 아시겠죠? 예, 무조건. 자, 맞죠? 예, 그럼 좀 더 찍어주고요. 취소합니다. 그리고 넥서스 그렇게 괴롭혀주는 거예요. 해체를 잘못 지었죠? 해처리 잘못 지었습니다. 예, 해처리 지금 잘못 지었어요. 지금 워낙에 파르노시에 민감해가지고 해처리 지금 잘못 지은 겁니다. 반칸 사바라츠. 예, 그러면서 가스통 포즈 짓고 가스통 지우세요. 포즈 짓고 가스통 지우세요. 그리고 스포니풀만 봐줍니다. 팔로 하나 더 늘려주고요. 그리고 포토캐논 늘려줍니다. 상대 드론을 뽑았네 그죠? 예, 크게 상관없어요. 성가스에 성가스 바로 가스 넣어줍니다. 게이트 늘려주시고요. 프로브 찍어주고 아마 저쪽으로 프로브 하나 둘 셋 넷 까지 올려줍니다. 그룹 찍어주고 바로 공유럽 찍습니다. 게이트 완성되기 전에 공유럽 찍어요. 공유럽 찍혔습니다. 그죠? 예. 가스는 일단 파는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일단은 계속 보여주시고요. 그룹 찍어주고 정착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그저 봐줘야겠죠. 바로 사이버 바로 지워주세요. 바로 사이버 이상한 눈치 챌 수 있으니까 그룹 찍어주고요. 그죠? 예. 바로 정찰 들어갑니다. 상대 레어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마나 쪽에다 게이트 하나 더. 투 게이트. 프로브 찍어주고요. 계속 정찰해줍니다. 질러서 한기 생산해주고요. 투 게이트는 지었어요, 이제. 상대 레어는 확인한 상태. 프로브는 꾸준하게 생산. 도망가줍니다. 스타게드는 반드시 필요해요. 스타게드 올려주고 파일런 하나 그리고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추가 해처리 위치 파악해줘야겠죠 그죠? 예. 프로브 치세고 진로 생산 이런거 센스죠 그죠? 흔히들 말하는 센스 순간적으로 컨트롤러
침착하게 가스 눌러주고요. 위치 확인했고 거세 공업 찍어줍니다. 그룹 좀 더 찍어주고 공업이 매우 빠른 빌드입니다. 그죠? 매우 빨라요. 거세 생산 일단 저거는 바로 뛸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빠져주고요. 가송 채취 그룹 조금만 더 늘려주고요. 질러 좀만 더 생산 자, 저거는 상대가 말 뽑았는 상대가 포도견 하나만 늘려줍니다. 커서는 바로 움직여주세요. 프로브 좀만 뽑아주시고요. 공유럽 되기 전에 공유럽이 되기 전에 나갑니다. 갑니다. 가자. 바로 달려주세요. 바로 달려주세요. 바로 달려주세요. 파일런 아둔 자 커서는 빼줍니다. 커서는 빼줘요. 지러 공유롭 됐습니다. 현재 공유롭 됐어요. 포토기는 초기가 만세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눌러주고 공유롭 됐습니다. 언덕 저 올리고 나발이고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없습니다. 질러 생산해주고 커세 생산 그죠? 예, 그룹 좀만 더 찍어주시고요. 대화 안 됩니다. 공유롭 됐어요. 대화 안 돼요.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돼요. 저 올린 싸워주세요. 예, 1분은 그죠? 1분은 챔버 1분은 싸워줍니다.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대화하기 싫어요. 대화하기 싫어. 나 대화하기 싫다니까? 대화하기 싫다니까? 그죠? 템블러가 벌려주고. 대화 안 됩니다. 질러 생산해주시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바로 질러까지. 그죠? 예. 대화 안 돼요. 좀 찔린 거죠. 상대가 쉽게 말하면. 그죠? 렐레폰트 바꿔서 변경해주고 지지 나옵니다. 찔렸죠, 그죠? 예. 마탱이가, 수가 버린 거예요. 상대방 APM 350. 홀리, 딸라일레! 저그전 빌드 깎는 교수 들어갑니다. 저그전 빌드 깎는 교수. 잘 보시고, 여러분들 한 번씩 써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안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빌드가 다 깎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 이유는 없죠, 그죠? 특별히. 그죠? 예, 뭐 미션이 걸리는 거 아니고, 그죠? 예. 보시라고. 예. 파일런 정찰 가신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상대는 참고로 2100대 저거예요. 그죠? 예. 못하는 저거 아닙니다. 이 사람 S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S를 찍었으니까 이 아이디가. 맞죠? 예. 자, 상대 지금 12토를 준비 중이었죠. 그죠? 예. 자, 말씀드렸죠? 일단 기본적으로 2드론이 나왔다. 숨 쉬지 말고 숨 참으시고 팔은 바로 박으세요. 바로. 바로 박으시고. 그죠? 예. 상대 그럼 스포닝 짓는 게 이게 정석이죠. 요 개념이 맞죠? 예. 프로듀스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스포닝 볼 타이밍을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시고 이 정도 타이밍이면은 넥부터 지어도 되겠구나 라는 감이 올 겁니다. 맞죠? 파일런 취소하시고 돌아온 자원으로 넥스 지으세요. 맞죠? 예. 네. 지으시고 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백미상궁으로 D급은 문제가 뭘까요? 그 다음에 해철이 삐꾸처럼 지었죠. 그죠? 상대 지금 긴장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당황한 여기다 지었어야 되는데 여기다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칸 오른쪽 지었죠. 그죠? 예. 네. 그리고 포지를 짓습니다. 예. 최봉주리님께서 2,000원 도움 감사합니다. 예. APM 230으로 뛰던 그건 문제가 뭘까요? 개념이 문제입니다. 예. 개념이 문제예요. 개념. 예. 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거죠. 이런 개념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포지를 짓고, 넥서스 짓고, 포지를 짓고, 바로 가스를 지으세요. 바로 가스. 그죠? 예. 그리고 정찰은 하시고, 프로브가 저그 본진에 있는 것은, 그죠? 링을 얼마나 뽑는지, 링인지 들어오는지 보기 위함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이런데 안 가, 쫓아당기지 않는 것은 맞죠? 예. 그리고, 발언도 하나 늘려주시고, 그리고 바로 포토캔 하나 늘려줍니다. 드론 나온 거 맞죠? 그죠? 예. 드론 나온 거 아직 확인했습니다. 상대 쓰레 처리 지었고요. 가스 빨리 파고 있죠? 그리고 게이트. 아마당,
완성되기 전에 프로브 딱 맞게 붙여주는 거예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죠? 자, 그리고 공유럽이 바로 돌아갑니다. 지금 3분 30초네요. 3분 30초에 공유럽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완성되기 전에 공유럽이 찍히는 거예요. 그죠? 예. 가스는 계속 파고 있습니다. 파고 있어요. 그리고 요 프로브는 추가 멀티를 정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상대가 히드라를 가는지 레어를 가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게이트가 완성되자마자 바로 사이버 지으세요. 바로 무난한 일반 정석인 것처럼. 그리고 질럿은 굳이 안 뽑아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죠? 예. 레온 거 확인했고. 그죠? 그리고 게이트. 질럿 뽑기 전에 게이트를 하나 더 늘리세요. 그죠? 아마당 쪽에. 게이트 하나 늘리세요. 그리고 질럿 한 마리 생산. 그죠? 요 느낌으로. 정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응. 정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상대 발업 찍었겠죠. 발업 찍고. 오버로드는 정찰하고 있죠. 아. 공유를 꽤나 빠르게 했네. 빠르네. 라고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죠? 응. 뭐 공발질인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바로 스타게 돌려주시고요. 발을 돌려주시고. 바로 스파이 올라가는 상대. 무난한 정석이에요. 상대도 질러서 바로 생산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멀티 쪽 정찰해 줍니다. 가스도 파주시고. 그리고 공이럽. 그죠? 예. 오버로드가 나갈 때쯤에 공이럽 눌러주는 거예요. 무탈에 갚은 사람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질러서 꾸준하게 생산. 컷에 생산해주고요. 이제 바로 쪽으로 올타임이기 때문에 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처리 늘리고 있죠. 오해처리까지 늘리겠죠. 당연히. 그죠? 예, 오해처리 정석이죠. 이게 저그의 정석. 질럿은 쉬지 말고 투게이트에서 뽑아주고요. 투게이트가 지금 정찰이 안된 상황이죠. 그죠? 맞죠? 그리고 질럿 타임 공업 타이밍이 정확히 체크가 안된 상황이고요. 맞죠? 그리고 자, 월링이 찌를 수, 빈집을 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에 보이잖아요. 이럴 때에는 포토기는 두 개를 짓고 나가는 게 좋아요. 안 그럼 뒷방이 큰일 납니다. 예, 아시겠죠? 일부러 병력 몰이 한 거예요. 병력 몰이 한 거예요. 하다가 나갑니다. 공일업 좀 되기 전에. 그죠? 그러면서 본진에서는 커세어 생산 중이고 아둔도 올려주고요. 자, 저그 관점 봅니다. 어차피 발업이 안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알잖아요. 그죠? 아둔이 아둔 올라가는 타이밍은 안 나온다는 거 알아요. 발업이 안 된다는 건 이 사람이 알고 있다니까. 예. 어차피 노발업 질럿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질럿 양도 어느 정도 체크가 안 된 거고. 그죠? 투게이트니까. 그죠? 질럿 양도 생각보다 많은데 공유로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피통 싼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이밍 같으면은 온 게이트에서 뽑으면 이 타이밍에서 한 5질럿 정도? 발업이 안 된 5질럿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저울링과 요 원스턴 코드로 막는 게 맞아요. 드론이랑 막는 게 맞아. 근데 지금 공유럽이 됐단 말이지. 그리고 질럿이 지금 두 개 정도가 더 많단 말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 피똥 싼 거라. 지금 피똥 싼 거라. 피똥 째다가 지금 공유럽이 됐다니까 지금. 그죠? 예.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서 본질은 포토캐논 받고 안정적으로 그냥 스타게이트 여기서 커서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템플러까지 타고. 그죠? 이런 식으로 피똥 싼 거지. 제대로 찔린 거지. 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그죠? 예.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공업이 되면 저걸링 두 방입니다. 예. 저건 두 방. 제가 볼 때 요런 타이밍 같은 경우는 발업 질럿보다도 오히려 공일업된 질럿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요 타이밍은. 맞죠? 예. 아무튼 뭐, 그러하다.